지금 생각하면 섬뜩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다 추억이라고 치부하고 싶다. 그때 나는 대학 4학년으로 졸업작품을 준비하려고 집에도 안 가고 학교 연구실에서 선배분 한 분과 졸작을 준비할 때였다. 나는 나름 마지막 대학생활을 멋지게 한번 하고 나가자라는 굳은 마음으로 집에도 안 가고 연구실에서 살았다. 연구실에서 밤에는 선배랑 소주도 까고 테이블 위에 그냥 이불 하나 깔고 자고 그랬다. 그난 소파도 하나 없었다. 하나 있던 소파는 학과실로 가져가 버렸다. 학과실에 애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서 TV도 보고 쉬고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학교 건물로 오다 보니 소파가 하나 버려져 있는 것이다. 선배랑 가서 보니까 멀쩡하고 괜찮았다. 선배랑 나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눈빛들이었다. 그게 문제의 시초였다. 선배랑 나는 둘이 끙끙대며 엘리베이터에 싣고 연구실까지 가져왔다. 텅 빈 연구실에 소파 하나 들어오니까 그렇게 꽉 차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소파에 앉아서 라면도 먹어보고 누워도 보고 좋았다. 밤에 소파에서 자려다가 둘 중에 한 명은 또 테이블 위에서 자야 하니 그냥 둘이 똑같이 테이블 위에서 자고 소파는 그냥 휴식용으로만 쓰자라고 합의했다. 그날 또 새벽 3시가 다 되었어야 테이블 위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런데 가위 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태어나서 가위는 그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딱 두 번 걸려봤다. 느낌이 이상했다. 몸이 전기오듯 찌르르 떨리면서 굳어가는 것이다. 그러더니 아이 웃음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겨우 눈을 뜨고 선배를 그렇게 불렀는데 목소리가 이마에서만 뱅뱅 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것이다. 그리고 창문에 그림자 같은 게 보여 눈을 돌려 쳐다보니 웬 아이가 공중에 둥 떠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비명을 지르고 깼다. 그런데 더 놀란 게 선배랑 거의 동시에 깨어난 것이다. 선배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다. 둘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테이블에 걸터 앉아서 담배 한 대 피웠다. 그러다가 동시에 소파에 눈이 갔다. 기분 나쁘다. 다시 가져다 버리자. 동시에 의견 일치가 됐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소파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놨다. 한결 마음이 편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위 눌리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가 좀 이상했다. 오랜만에 용돈이 떨어져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중간쯤 자리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그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왜? 그 아이가 눈에 띄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타자마자 눈이 그 아이에게로 갔다. 그냥 무시하고 뒷자리에 앉자마자 MP3를 귀에 꽂고 잤다. 그리고 한참 후 버스 안내말이 다음 정차할 곳은 양동 돌고개라는 말이 나오자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눈을 떴다. 아, 그런데 아까 그 아이가 내 옆에 앉아서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면서 동시에 소름 쫙 돋았다. 그리고 배를 누르고 바로 내렸다. 뒤 돌아서 내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아이가 안 보였다. 그 아이의 생김새는 남자아이였고 눈도 크고 머리는 약간 생머리의 반스포츠였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였다. 우리 집을 가는 길 옆에는 점집들이 유난히 많았다. 집을 가려면 그쪽을 지나가야 한다. 담배 한 대 피면서 걸어가는데 어느 점집 옆이었다. 밖에서 아주머니께서 호스를 꺼내서 앞에 물 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살짝 비껴가려고 하는데 나를 한참 보시더니 나를 불러 세우시는 것이다. 내가 대답을 하자 혀를 차면서 잠깐 있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릇에 하얀색과 붉은색이 섞인 쌀을 가지고 나오시더니 나한테 막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노란색 종이에 불을 붙여서 내 주위를 싹 돌리시고 부엌하든가 그걸로 또 한 번 내 주위를 싹 돌리시더니 이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라고 해서 막 줍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어디 삼촌건가?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무거웠던 몸도 가벼워지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 후로 그 아이를 본 적이 없다. 그때 생각해보면 까딱하면 비행이 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다. 그 무당 아주머니가 너무 고맙기도 했다. 가끔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그 점집을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사하신 것 같았다.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죄송스럽다. 저희 이모님도 무속인이신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아줌마도 사람 좋네 하면서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조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부터 길거리에 떨어진 거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함부로 줍지 말라고 하셨다. 돈도 함부로 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특히 동전은 더욱 조심하라고 하셨다. 동전은 주술적 의미로 일부러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걸 주워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다른 사람 액을 넘겨받아서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생기니 조심하라고 당부하셨다.